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면 가끔 나오는 채소들이 있는데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오래 두면 물러져 버리는 이 녀석들을 활용해서 도토리 묵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묵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쓴 묵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묵이 300에서 400g이라 400g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후 들기름 한 스푼과 식초 한 스푼을 고루 발라주고 잠시 대기. 이제 도토리묵과 함께 어우러질 채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오이는 반을 갈라 어서 썰어 주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준비해 줄게요. 상추와 깻잎은 좋아하시는 만큼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냉장고에 당근이 있길래 채 썰어서 사용했지만 당근보다는 쑥갓이나 봄또, 치커리 같은 채소들을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묵무침의 꽃은 양념장이죠. 손질해둔 채소에 진간장 3스푼, 액젓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3스푼, 후춧가루 약간, 단맛을 위해 매실액과 미림을 2스푼씩 넣고 참기름 2스푼, 통깨는 고소한 맛을 끌어내기 위해 갈아서 1스푼 넣어주겠습니다. 묵과 채소 위에 양념장을 잘 섞어주고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 김가루 약간 뿌려주면 완성.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로 만들어본 오늘의 한 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